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르내요. 와, 사면 현찰 가자. 삼성 엔지니어링, 와, 교육의 힘. 이런 하락장이 대박입니다. 27일 기준에. 왜? 지난주, 이번주 계속 설정을 해드리고, 동영상 녹화 부분은 전거래일에 다 뿌려드리고, 실적 범위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거. 26일날 11시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전망치 대비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 교육 영상을 올려드리면 기준을 잡으셔서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신뢰도도 없고 그리고 무료방에 있다 보니까 언제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럼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이라도 하시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귀찮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귀찮고 모든 게 그러면은 문자 사인 받으세요. 할인 이벤트 할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 당장 조금 전에도 방송 끝나고 왔을 때한 분이 또 가입을 했어. 그러니까 선착순 인원은 또 줄은 거지 한 명이. 응? 이번 주 끝나고 가격 올린다 그랬어요. 응? 들어오셔서 이러한 교육 받고 다시 상승인데 확인이 떴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망청입니다. 설정 범위, 매집에 대한 기준 한번 볼까요? 이게 2007년도 도수 자료를 지금으로 다시 환산해 놓은 건데 매집이 1억 9,600만 주짜리에 3,400만 주가 매수가 됐어요. 예? 오늘까지 포함해서 20%를 이제 넘긴 거야. 20% 쌍끌이 매수 20% 매수 평균 단가 21,600원. 엊그저께 그저께만 해도 23,000원 프리미엄이 없었죠. 20% 매집했는데 프리미엄이 없었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빼고 코덱스 빼고 그러면 실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최고 많은 금액을 매수한 게 2021년 2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1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기준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KT, 신한지주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3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집은 3이야. 7천억을 매집을 했어. 5조짜리를. 이야.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20% 매집을 했기 때문에 3차 매집 국면이죠. 그럼 주가가 50에서 100% 올라와야 돼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만데? 22,400원? 50%면 33,500원. 지금 주가 대비 허벌나게 올라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억 9,600만 주니까. 2억 주라고 잡고. 2억 주라고 잡으니까 16% 정도 되네. 그죠? 근데 오늘 더 샀기 때문에, 어? 더 샀단 말이야. 오늘. 90만 주. 0.5%. 그럼 얼마? 17%대. 18%에 육박하는.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또 땡겨봤어요. 언제? 작년 12월 17일부터. 그러면 1, 2, 3, 4, 4달 조금 넘었는데 1억 9,600만 주. 그러니까 2억 주라고 치고 6% 이상을 매집했어요. 그6% 매집이라는 규모가 24,650원 평균 단가예요. 엊그저께는. 할인돼 있어서 할인.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데 주가가 할인돼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 지금. DB하이텍도 할인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에 내리 순매수하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좀 창피하지만 BH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데 주가는 할인돼 있는 게 많아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응? 이 매집 규모는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가 블록딜입니다. 윤정도 다 알죠 모든 거를. 그다음 KT 한국항공우주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매집 규모의 몇 위? 3위입니다. 3위. 12월 17일 이후에 매집 규모가 3위예요. 그리고 매집률로는 한국항공우주가 더 많이 편입했어. 우리가 저 한국항공우주 37,000원대 들어갔다가 짤로 나왔는데 조만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경영님들 염두에 두시고. 3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6% 이상이죠. 그럼 2차 매집 국면이죠. 30에서 50% 주가 들어올려야 돼. 30에서 50%. 24,900원 대비 30에서 50%. 그럼 얼마? 33,000원, 37,500원. 아까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화공 분야의 중동발 신규 프로젝트 멈춰져 있던 프로젝트의 재가동 또 비화공 분야의 삼성전자 삼성 SDI 그룹사의 발주 물량 수주 모멘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장악형이 뜨는 거예요. 저 장악형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장악형 강력하게 뜬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26일입니다. 27일자에 차트에 보시면은 OMA 20MA 어? OMA 20MA OMA 20MA 뭐예요? 5 5개의 캔들의 평균 20개의 캔들의 평균. 일봉이면 5주 5일선 20일선. 주봉이면 5주선 20주선의 거래 평균. 밑에 있는 이 거래 평균을 넘긴다. 넘겼잖아. 목요일 금요일 날 어? 실리면은 오래간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28,000원대가 52주 고가인데 몸통으로 뚫고 가죠.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어디서 일봉에서.